여러분, 아우라라는 말 들어봤어요? 한국에서는 아우라 그러더라고요. 아우라가 뭐예요, 이거? 네? 광. 그래서 영어로는 오라라고 그런다. 오라. 뭐 글자 그대로 하면 아우 알아죠. 분위기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분위기. 분위기. 분위기라는 말은 기는 긴데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어떤 특정한 그 구역 안에 바운다리 안에 막 이 강당의 분위기 그러면 이 강당 안에 존재하는 기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아, 그 사람 분위기가 참 좋아.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 분위기가 좋다는 말이 결국은 이 아우라가 좋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옛날에 그 인도, 그 힌두교에서 이런 아우라라는 말을 썼어요. 참 그 사람들 그 옛날에 이런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얘기했다는 것이 참 놀라워요. 그래서 그 사람의 분위기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그 힌두교 얘기로는 아우라가 참 좋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그냥 얘기하려니까 좀 너무 밋밋해서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어요. 자, 이 강당 안의 분위기가 참 좋다. 방구석에 있다가 혼자 있다가 이 강당으로 들어오면 아주 마음이 편안해지고 즐거워진다, 행복해진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생기가 있다. 이제 그 얘기는 맞아요. 그 강당 안에 분위기가 좋다. 그 좋은 에너지가 있다. 또 이렇게도 표현해요. 요즘 그 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많아졌는데 좋은 에너지는 뭐예요? 알파파예요. 알파파. 알파파. 그래서 어느 집에 가면 분위기가 참 안 좋아요. 저는 이제 옛날에 각 세계 각 지역에 이제 그 초청을 받아서 강의를 많이 했는데 이제 저는 뭐 강사료를 못 준다 그래도 제가 가요. 뭐 그 강사료가 문제가 아니라 몇 사람이라도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듣고 감동하고 변화되면 그건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유전자가 켜져서. 그래서 이제 가면 이제 호텔비도 부담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각
가정집에 이제 머물게 돼. 가족과 함께. 근데 이제 그게 주로 교회죠. 교회인데, 가끔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 그 가정이 아주 저를 좋아하고, 강의를 좋아하고, 그래서, 박사님이 오시면 우리 집에 꼭 모셔야지. 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 가면, 집도 누추하고, 경제적으로 잘 못 사는데, 그래도, 모시고 싶다. 이제, 그런데 가면, 분위기가 느껴져. 편안하고, 참 좋아요. 그건 왜 그렇겠어요? 그 식구들이 박사님을 참 사랑해. 그러면 자기들끼리 옛날부터 박사님의 강의를 듣고 참 좋다. 한번 실물을 꼭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 오신대, 우리 집에서 모시자. 그러면 온 식구들이, 좋다.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 집에 가면 참 편안해요.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집에는 무슨 파가 있으니까? 사랑파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힘, 에너지가 우리들의 유전자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어떤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집에서 참 모시고 싶어 하지만, 너무 누추하다. 그래서, 좀, 집이 좋은 집으로. 이제, 그렇게 결정하는 게 좋겠다. 그럼 이제 목사님이 어느 집이 좋은 집인지 알잖아요. 그 집에는, 방도 많고, 여러 가지가 다 편리하게 되어 있고, 어떤 경우에는 호텔보다 더 좋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누구누구 장로님 집이 좋겠네? 이제, 그래서 직원회의에서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는데, 결정이 됐어요. 됐는데, 실상은, 장로님, 사모님은 그냥 싫어. 장로님은 체면상 어떻게? 마누라가 싫어하는 것도 알고 자기도 좀 불편한 줄. 그래도 우리 집에 모셔야죠. 이렇게 이제 체면상 모시는 거예요. 그 집에 가면 분위기가 냉랭해. 이게 알파파가 잘하는데, 그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런 분위기, 에너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말은 하지 않아도, 말은, 말 속에는 체면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나, 말 없는 분위기가 이게 진실인 거야. 그렇죠. 아까 우리 얘기하면서 언뜻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애들이 다 우울해 있고, 왜? 내가 내 병 걱정만 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내가 이거 이제 큰일 났네, 죽겠네. 이런 생각을 그것만 내 속에 사로잡혀서, 무엇에? 잡신놈들에게 사로잡혀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지배를 받고 있으면, 결국, 나로부터,
뭐가 나가요? 나로부터 에너지가 나가요. 나가는데 무슨 파가 나가? 베타파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도 그 베타파를 받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좋지 못한 그런 우울한 걱정스러운 두려운 그런 생각이 딱 온 가족을 지배하게 돼버리고 그래서 이 분위기란 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몸 안의 분위기를 정말 알파파로 확고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만 알파파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영, 진선미의 영, 무조건적 사랑의 영을 내가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이런 거구나. 그걸 깨닫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탁 들어오면 그게 진선미가 왕창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영적 에너지가 내 몸을 흐르는 물리적 에너지인 전기 에너지인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바꿔준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내 유전자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몸에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전류가 흐르고 있는 물체로부터는 그 전류에 합당한 전자파가 발산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도 그래서 이 오라 또는 뭐 후광 이런 게 뭐를 얘기하냐고 하면 내 몸으로부터 발산되는 생체 전자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옛날에는 힌두교에서는 그게 이제 이 세상에 이 우주의 길을 받아들이면 오라가 강해진다. 그리고 더 멀리 넓게 퍼진다. 이제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까 뭐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생체 전자파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일 때 내 주위 사람들의 유전자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어떤 분이 그 상담을 올려서 제가 답변을 해놨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아기가 자꾸 경련을 한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어떤 때는 뭐 스무 번씩도 한대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엄마가. 근데 근데 엄마 아빠는 멀쩡해요. 그런 거 없어. 그런 그 소위 간질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 간질병도 없는데 아기가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답변을 했습니다. 아기가 그럴 경우에는 이 뇌신경 세포에 손상이 있고 그리고 그 손상의 이유는 즉 뇌신경 세포의 손상이란 거는 결국 뇌신경 세포의 유전자가 손상을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지금 현대의학은 그 유전자의 손상이 왜 왔는지는 몰라. 그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 질문에는 뭐 그런 얘기는 없고 그러면 이 아기의 유전자의 변질이 왔다면은 어느 때 온 거겠어요? 임신 중이죠. 예, 임신 중.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제가 어느 교회에 갔을 때 가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 그 이제 친정 엄마가 엄마 되시는 분이 강의를 듣고 아 우리 외손자 태어난 지 지금 얼마밖에 안 되는 외손자가 이렇게 간질이 있는데 참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제가 잘 아니까 그 교회 목사님한테 이제 그 전화를 했어요. 해가지고 그 목사님 교인 중에 한 분이 이런 아기를 낳는데 이런 분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 게시판에 질문을 해 왔는데 한번 누군지 알아보시라고. 그 질문에는 그냥 가명을 썼기 때문에 누군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한번 알아보시고 내가 직접 통화를 해서 그 엄마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래서 엄마하고 직접 대화해서 내가 좀 충고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서 제가 이제 제일 궁금했던 거, 임신 중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느냐? 예, 임신 중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았대. 걔가 셋째 아기인데. 첫째, 둘째는 멀쩡하고 건강하게 잘 큰데, 셋째 때는 자기가 굉장히 임신 중에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해주고, 유전자 변질은, 유전자는 변할 수 있으니까 변질도 되고, 또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엄마가 잘하면, 회복이 될수 있다. 지금 그 엄마의 상황은 어떻게 써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지옥이겠죠, 그렇죠? 하루에 어떤 때는 16번도 하고, 어떤 때는 8번도 하고, 막 이러니까, 얘가 절망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항상 어떤 상태예요? 그러면서 온갖, 하나님이 왜 이러시냐, 이런 완전히 그 불길한 생각, 그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빨리 엄마를 교육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아기는 지금 뭐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그 애기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엄마의 분위기, 생체 전달파예요. 엄마의 오래.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좀 얘기를 해줬는데,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이제, 오늘 가시는 분도 이제 많으시죠? 근데 꼭 집에 가시면 이 2부 강의를 꼭 들으세요. 꼭 듣고 아침, 저녁으로 꼭 들으시면서, 그 진선미,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오면 내 뇌파는 반드시 알파파로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 사랑파, 그 영적 에너지가 우리의 그 뇌파, 즉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뇌파를 바꿔줘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해서. 우리 강의실에서 들으면 이 분이, 그래, 강의실 듣는 게 제일 효과적이죠, 사실은. 왜? 다 듣는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되면 더 집중력이 더 좋아지고 더 이해력도 좋아지고 그건 확실히 사실이에요. 집에서 혼자 들으면 뭔가 자꾸 이제 주의가 산만해지고 그런데 강의 들을 때만이라도 집중하세요.
그래서 들으면 이렇게 이제 여러분의 식구나 이제 가족이나 친척들이 여러분을 딱 볼 때 아 우리 엄마는 낚였구나 이런 감이 딱 들어와요. 뭐로? 오라로 들어와요. 그렇게 돼야 낳는 거예요. 우리 엄마 뉴스타트 갔다 오더니 뭐 가기 전이나 후나 뭐요? 편한 거 없어. 뭘 하고 왔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첫째로 여러분이 집에 가서 거울을 딱 보세요. 내가 밝아진 얼굴이냐, 웃는 얼굴이냐. 그래서 항상 얼굴에 긍정적인 미소가 서려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지. 그래서 그래서 그게 안. 그런데 내가 자꾸 두렵기만 하고, 예, 걱정스럽기만 하고, 그러면 거울을 봐도 웃는 얼굴 만들라 그래도 안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요. 반드시. 여러분이 교회 가란 말은 제가 안 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교인이 되십시오. 그 말은 제가 안 해요.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을 알고, 그렇죠? 그래서 그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확실히 이제 알게 됐으니까 그 생명의 본질이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나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그게 안 될 때는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이 긍정적 생각을 유지하고 있으면 부정적인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 부정적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걸 알아야 돼요. 이거는 분위기 대 분위기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짤막한 상당히 재밌는 얘기요. 짤막한 얘기 하나 드리고 끝나고자 합니다. 그 함경도 사람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 그럽니까? 뻘꾸덩이에서도 어떻게 끝까지 싸우는 개 이전투구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 동네는 날씨도 춥고 그 다음에 그 여진족 뭐 하고 맨날 싸우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기질이 생긴 것 같아요. 충청도는 뭐예요? 청풍맹월. 이제 그런 특징이 다 있잖아요. 근데 강원도는 뭐더라? 강원도는 동굴 속의 부처님이라 그러던가. 성품이 그렇게 좋다는 거죠. 자, 그런데 미국 사람들 중에 가장 끈질기기로 유명한 사람들이 아일랜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그 아일랜드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고 투쟁하는 그런 기질이래. 그래서 이제 그 아일랜드에서 나온 유명한 우화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 이름을 아이리시라는 것은 아일랜드의 덩키는 노새입니다. 아이리시 덩키 얘기예요. 어떤 노인이 이제
애들은 다 커서 런던으로 다 도시로 나가버리고, 이제 마누라도 이제 늙어서 나이 많아 죽고 없고, 이제 남은 거는 남은 식구는 자기 자신하고 늙은 자기하고 늙은 노새 한 마리만 남았어. 근데 이제 이 노새에 이제 풀을 주기 위해서 나가서 풀도 뜯어서 줘야 되고, 아, 이 노새 한 마리 너무 늙어서 일은 못 시키겠고, 자기가 맨날 돌봐야 되고, 자기는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은 약해지고, 예. 그러면서 참 내 신세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냐 이러면서 비관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드디어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 우물 마당 한 가운데 우물이 있는데 어떻게 된 판인지 그 우물에 물이 서서히 말라가. 이제 이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아주 부정적인 상황이에요. 그렇죠? 뭐 희망이 하나도 없어. 자기도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것 같고, 노새도 곧 죽을 테고, 우물도 쓸모없는 우물이 돼버렸고. 그래서 막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물도 메꿔야 되겠고, 노새도 어떻게 빨리 없애야 되겠고, 이제 그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노새를 우물 안에다가 집어넣고 흙을 메우면 우물도 빨리 메꿔지고 노새도 처분돼 버리고, 그러면 되겠구나. 그런데 이 노인은 그런 아주 부정적인 상황에서, 부정적인 상황이니까 부정적인 생각밖에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부정적인 계획만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노새는 달라. 노새는 항상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노새야. 우리 주인이 나한테 좀 할 일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뭐 할 일이 없어.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주시면 나는 우리 주인님을 위하여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나를 늙었다고 영 뭐 일도 안 시키고, 그런데 언젠가는 나를 일을 주시겠지. 이런 무슨적 긍정적 생각을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주인이 결심을 하고 그 노새를 우물에 쳐넣어서 묻어서 죽이려고, 이제 노새를 끌고 나가려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 노새는 너무 좋아서, 드디어 우리 조인님이 할 일을 주시는구나. 와, 무슨 일을 시키실까? 그러더니 우물로 끌고 가거든. 눈치 빠른 노새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눈치 빠른 노새는, 오늘 나를 죽이려고 하는 모양이구나. 그럼 우물로 끌고 가면, 나를 우물에 빠뜨리려고 그러는구나. 근데 이 노새는 뭐라고 생각할게? 우물 안에 내가 할 일이 있는 모양이구나. 여러분이 우물 아니에요, 지금. 아시겠죠? 여러분은 암이라는 질병이라는 우물 안에 빠졌어. 아시겠죠?
아마 악령은 여러분을 죽이려고 이 질병이라는 우물 안에 빠뜨렸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이 노새는 전혀 생각이 달라. 어머, 그렇지. 내가 너무 늙어가지고 힘든 일은 못할 테니까 우물 안에 별로 힘 안 드는 일이 있는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노새를 우물 안에 집어넣으니까 노새가 뭐 자진해서 들어가서 자 여기서 무슨 일을 하라고 그럴까? 응? 그래서 이 노인은 흙을 파가지고 이제 끌고 와서 우물에다 팍 갖다 부었어요. 어, 주인님이 흙을 부어. 똑똑한 노새는 어떻게 생각할게? 아하,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근데 이 노새는 어떻게 생각할게? 아, 이 우물을 메꾸시려고 그러는구나. 아, 알았다. 그럼 내가 도와드릴 게 뭐가 있어? 이 흙을 다 지는 흙을 다 지는 일을 하라 그러는 거구나. 그래서 주인님이 흙을 갖다 볼 때마다 그럼 여러분에게는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 통증이 찾아올 때마다 등에 뭐예요? 돌멩이하고 흙이 떨어지니 아파 안 아파. 그런데 아 우리 주인님 흙을 메꾸는 일, 우물 메꾸는 일에 내가 착실하게 도와드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떨어진 흙, 돌멩이 이런 걸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신나게 해. 여러분한테 적용하면 이게 뭐예요? 야, 어떤 나쁜 소식이 들어왔다. 통증이 왔다. 이럴 때마다, 응? 아니야. 지금 이 기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돼. 응? 이게 기도하는 시간이야. 이제 주인이 한참을 퍼붓고 있다가 주인이 이제 흙 파가지고 보니까 우물 위로 노새 기가 그래서 이제 흙을 가지고 하니까 노새가 부었어요. 아, 주인이. 이야, 주인이 거기서 자기의 문제를 발견한 거야. 나는 철저히 부정적이구나. 아시겠죠? 네. 내 생각은 항상 부정적인 생각밖에 안 돼. 네. 항상 걱정만 하고 있고. 그거 걱정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털어내라니까 즉시 그거 안 털어내고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래가지고 우물이 다 메꿔지고 노새는 당당하게 걸어나왔다. 여러분이 그 노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이 주인이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크, 내가 변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한테 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도 와, 맞다. 우리도 그 노새처럼 돼야 되겠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노새를 아주 존경하게 됐대.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동네 사람들이 노새한테 맛있는 거 갖다 주고 주인한테도 갖다 주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이 우물 안에 이 시간을 긍정으로 보내면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우물한 시간이 없었더라면 그런 놀라운 영향력을 온 동네에 끼칠 수가 없었더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결코 지금 현재 여러분이 투병하고 있는 시간을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뭐예요? 끝까지 함께하니까 항상 긍정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현실과 싸워야 된다. 그러면 내가 꼭 승리를 내게 네가 포기하면 어떻게 해? 그렇죠? 최종 승리자가 돼가지고 여러분 온 주위 사람들에게 이러한 생명의 빛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